앞허벅지만 아픈 허벅지 루틴 말고 빼고 싶은 부위에만 자극이 딱딱 꽂히는 하체 지방 루틴으로 준비했습니다. 허벅지 안쪽살, 승마살 제거에 블루갓 벅지, 흐물 뒷벅지 케어까지 한 번에 관리하고 싶은 분은 이번 루틴에 주목하세요. 다섯 가지 동작을 통해 울퉁불퉁한 다리에 디테일한 라인 교정 운동을 선행한 뒤 바로 이어 다섯 가지 동작을 통해 하체 전체 지방을 한 번에 불태울 거예요. 한 세트만으로도 다리 라인이 바뀌고 허벅지 둘레가 줄어드는 이번 루틴. 10분 동안 딱 10가지 동작으로 로망의 일자다리 완성하는 하체 전체 지방 10분컵 부석보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우리가 하체 맛집 채널인 만큼 이번 하체 루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라인을 완성할 수 있는데 특화된 루틴을 할까, 혹은 난이도를 왕창 올린 하체 유산소 루틴으로 준비할까 하다가 이번 루틴 하나만으로도 라인 완성에 체지방 분해까지 가능하도록 올케어 루틴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루틴 10가지 동작을 동작당 1분씩 총 10분 진행할 거고요. 힘든 분들은 50초의 안내음이 나오니 50초 진행, 10초 휴식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준비물로 기본 사이즈의 폼롤러가 필요한데 폼롤러 없으신 분들은 없는 버전 동작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우린 사전 설명에서 중요한 동작 포인트 배운 뒤 리얼타임으로 넘어갈 건데 바로 운동 시작하고 싶은 분은 여기로 넘어가주세요. 홈트로 바프 찍는 게 말이 돼 됩니다. 3주 눈바디 변화 보장 루틴 스터디. 루틴 스터디와 함께라면 당신도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외식 한 끼 금액으로 3주 몸매 완성하고 바디 프로필의 주인공까지 노려보세요. 이번 11월 루틴 스터디 주제는 앞뒤 옆 어디로 봐도 여리탄탄 일자 다리 완성하기입니다. 신청은 단 3일만 가능하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루틴의 정확성을 높여줄 사전 설명입니다. 이번 루틴 1, 2, 3번 동작 미리 배워볼게요. 본 동작 들어가기 전에 일자 다리가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연습 한 가지 할 건데 바로 허벅지 곧게 뻗는 힘이에요. 우리 무용하는 언니들은 다리가 되게 곧게 뻗고 예쁘신데 그 비밀이 다리를 곧게 뻗는 힘에 있습니다. 자, 오른 다리 들고 양손 깍지 껴서 허벅지 뒤쪽에 잡고 서로 저항하는 힘 준 상태로 그대로 허벅지 펴고 10초 버텨볼게요. 처음에는 앞허벅지도 굳어있고 뒤허벅지도 타이트해져서 완전히 펴기가 어려운데 요렇게 최대한 갈수록 더 펴낸다 상상하면서 기다려주시면 충분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다리 펼 때 무릎 힘으로 뭔가 과하게 편다가 아니라 이 앞허벅지 뻗어내는 힘을 주니 무릎이 덩달아 펴진다의 느낌으로 다리 계속 펴내려 노력해주세요. 그대로 마시면서 무릎 접었다가 내쉬면서 세 번만 더. 하나, 후, 필 때 앞허벅지 힘으로 무릎을 핀다. 마시면서 천천히 접었다가 내쉬면서 앞허벅지 힘으로 이 무릎을 완전히 편다. 마지막 내쉬면서 앞허벅지 힘으로 무릎을 갈수록 더더더 편다. 반대쪽도 해볼게요. 양손 왼 허벅지 뒤에 깍지 끼고 다리 펴서 10초 버티겠습니다. 평소에 앞허벅지 근육을 많이 사용한 분들은 앞허벅지의 자극이 먼저 느껴지고 뒤허벅지가 많이 짧아진 분들은 뒤허벅지 찢어지는 자극이 먼저 느껴질 거예요. 내가 어느 부위가 특히 뭉치고 약해졌는지를 느끼며 계속 기다려볼게요. 그냥 펴놓고 기다리기보다는 갈수록 허벅지에 힘이 더 실려서 다리를 더 뻗어낸다 상상하며. 자, 이제 무릎 접었다가 세 번 펴기. 하나, 후, 천천히 접었다가 왼쪽 허벅지 힘으로 무릎 펴기. 둘, 후, 마시고 왼 허벅지 뭔가 쥐날 것 같은 느낌이 나면서 곧게 뻗어내는 힘. 됐습니다. 본 동작 들어갈게요. 이번 루틴은 폼롤러가 필요한데 폼롤러 없으신 분들은 맨몸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폼롤러를 활용하는 게 난이도나 효과가 모두 높아지기 때문에 있는 분들은 최대한 가지고 도전해주세요. 기본 사이즈 폼롤러 발로 잡을 건데 발 복숭아뼈나 발끝이 아니라 뒤꿈치 옆면 여기로 잡아줄 거예요. 처음엔 폼롤러도 넓고 무게도 조금 있다 보니까 은근 잡고 버티기가 어려운데 최대한 옆면으로 잡고 균형 잡고
잡고 천천히 다리 펴서 기다리겠습니다. 1번 동작은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처음에 다리 힘이 너무 약한 분들은 홈롤러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노력만으로도 운동이 충분히 되고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 골반 바로 위에 홈롤러 위치하도록 홈롤러 조금 더 내린 상태에서 조금 전에 연습했던 허벅지 곧게 펴는 힘으로 무릎 최대한 펴주는 노력을 계속 해주시면 좋아요. 5초만 더 버텨볼게요. 힘든 분들은 잡고만 있어도 충분히 좋아요. 바로 이어 2번 동작입니다. 2번 동작은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홈롤러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반복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리를 이렇게 많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엉덩이 좌우 단단하게 바닥에 붙여둔 상태에서 엉덩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까지만 다리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시면 돼요. 특히 오른쪽으로 이동할 땐 왼쪽 엉덩이가 뜨기 쉬워서 왼쪽 엉덩이 바닥에 더 붙이는 힘, 왼쪽으로 넘어갔을 땐 오른 엉덩이가 당연히 뜨니까 오른 엉덩이 최대한 붙이면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힘 주시면 안쪽 허벅지 허벅지를 미친 듯이 불태울 수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3번 동작 바로 들어갈게요. 3번 동작은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동일하게 폼롤러 잡은 상태에서 위에서 봤을 때 좌우로 둥실둥실 위아래로 움직여주시면 돼요. 이때 다리를 많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허벅지 최대한 곧게 펴는 힘 그리고 폼롤러 골반 바로 위 위치 유지한 상태에서 둥실 조금이더라도 둥실 균일하게 둥실 동실 움직여주는 게 중요해요. 이번 루틴은 3번 동작까지만 이렇게 폼롤러를 꽤나 어렵게 잡은 상태로 동작이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폼롤러 많이 떨어뜨리더라도 도전 3일차부터는 폼롤러 잡는 게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하체 지방 부사뿌기 시작하겠습니다. 루틴은 10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작당 1분씩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루틴은 기본 사이즈 폼롤러가 필요합니다. 폼롤러가 없거나 동작이 어렵다면 동작별 초반에 나오는 맨몸 버전을 참고해주세요. 하늘 보고 누워 양다리 위로 올리고 양 뒤꿈치 옆면 사이로 폼롤러를 잡아주세요. 양팔은 손바닥 바닥 향하게 옆으로 내려 준비합니다. 그대로 양다리 곧게 펴 기다리겠습니다. 호흡은 편안한 호흡 이어가 주세요. 양 뒤꿈치 옆면으로 폼롤러 잡은 상태에서 다리 곧게 펼 건데 무릎으로 무릎을 편다가 아닌 허벅지가 길어지는 힘에 무릎이 덩달아 펴진다 상상해 줍니다. 처음엔 하체 근육이 타이트해져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처럼 펴내는 시간이라 상상하며 시간을 들여 내 다리를 조금씩 조금씩 더 펴내려 노력해주세요. 3번 동작까지 이렇게 폼롤러 잡은 상태에서 동작이 진행됩니다. 중간에 떨어뜨렸다면 바로 다시 잡고 이어서 진행해주세요. 옆에서 봤을 때 폼롤러 골반 바로 위에서 버티면 가장 좋습니다. 동작 내내 복부, 특히 아랫배 속 집어넣는 힘도 계속 유지해주세요. 다리 옆으로 기울였다 제자리, 반대쪽으로 기울였다 제자리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다리 옆으로 움직일 때 후 내쉬어주세요. 양 엉덩이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한 상태에서 양쪽 엉덩이 들리지 않게 엉덩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까지만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다리 오른쪽으로 이동할 땐 왼쪽 엉덩이로 바닥 누르는 힘, 다리 왼쪽으로 이동할 땐 오른쪽 엉덩이로 바닥 누르는 힘을 조금 더 챙겨주세요. 동작 내내 1번 동작에서 연습한 허벅지 곧게 펴는 힘은 계속 유지해줍니다. 다리를 양쪽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두 허벅지 곧게 펴는 힘, 양 엉덩이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는 힘에 집중해 이 힘이 풀리지 않는 범위까지만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폼롤러 내리지 않고 바로 이어 양다리 위아래로 영상과 같이 움직여줍니다. 호흡은 다리 움직일 때 흐 내쉬어주세요. 마찬가지 다리를 많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양쪽 허벅지 곧게 펴는 힘에 집중한 상태로 이 힘이 풀리지 않는 범위까지만 다리 위아래로 움직여줍니다.
옆에서 봤을 때 폼롤러 골반 바로 위 지점을 기준으로 위아래 동일한 범위로 움직여주세요. 중간에 폼롤러를 떨어뜨렸다면 다시 잡고 진행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동작은 두 다리를 넓게 열어 폼롤러를 잡아 골반부터 허벅지 사이 깊은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허벅지 바깥 라인까지 효과적으로 다듬을 수 있습니다. 움직임을 크게 만들기보단 작더라도 허벅지 곧게 펴는 힘에 계속 집중해주세요. 이번엔 폼롤러 가로로 발바닥 아래에 두고 양발 주먹 간격으로 준비합니다. 그대로 엉덩이 최대한 올렸다 내리기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엉덩이 올릴 때 후 내쉬어주세요. 폼롤러 위치는 엉덩이 올렸을 때 무릎각도 90도 정도 나오면 가장 좋습니다. 폼롤러 아래로 밀리지 않게, 발바닥 치우치지 않게, 앞발바닥으로도 폼롤러 강하게 누르는 힘 유지해줍니다. 엉덩이 올렸을 때 허리 너무 꺾이지 않게 꼬리뼈 많은 힘도 계속 챙겨주시고, 특히 엉덩이 올렸을 때 꼬리뼈 많은 힘을 더욱 강하게 주려 노력해주세요. 동작 내내 폼롤러 움직이지 않게 발바닥 수직으로 눌려 단단하게 고정해줍니다. 앞동작 엉덩이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한쪽 무릎 당겼다 제자리, 반대쪽 무릎 당겼다 제자리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한쪽 다리 당길 때마다 후 내쉬어주세요. 허리 과하게 꺾이지 않게 꼬리뼈 많은 힘 강하게 유지해주시고 폼롤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옆에서 봤을 때 발바닥 수평으로 폼롤러 누르는 힘도 함께 챙겨줍니다. 한쪽 다리 떼는 동시에 꼬리뼈 많은 힘이 풀리기 쉬워 다리 떼기 직전에 꼬리뼈 많은 힘을 한 번 더 챙겨주세요. 양팔뚝 손바닥으로 바닥 강하게 누르는 힘 함께 주면 동작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서 진행하겠습니다. 두 발 사이 주먹 너비, 오른발만 수평 되도록 폼롤러에 올려 오른손 골반, 왼팔 옆으로 곧게 펴 준비합니다. 상체 그대로 아래로 내려갔다 제자리, 상체 오른쪽으로 회전하며 아래로 내려갔다 제자리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상체 내려갈 때 후 내쉬어주세요. 옆에서 봤을 때 오른발 바닥과 수평 유지, 오른 무릎은 발목 바로 위 지점에서 고정하면 가장 좋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오른 골반 아래로 조금 내리는 힘 유지하면 엉덩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체 내려갈 때 몸이 굽어지는 것이 아닌 일자 그대로 내려가는 움직임을 만들어주세요. 동일하게 반대 방향 진행하겠습니다. 상체 그대로 아래로 내려갔다 제자리, 상체 오른쪽으로 회전하며 아래로 내려갔다 제자리 반복해줍니다. 호흡은 상체 내려갈 때 후 내쉬어주세요. 폼롤러 위에 올려둔 왼발에 신체 무게를 최대한 실어주시고 왼무릎 너무 앞이나 뒤로 나가지 않게 발목 위쪽에 고정한 상태에서 상체 움직임 만들어내려 노력해줍니다. 여유가 된다면 왼골반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도 함께 유지해주세요. 오른팔은 어깨와 비슷한 높이에 옆으로 곧게 편 상태 계속 유지해줍니다.
양발 주먹 너비로 서서 앞으로 나란히로 포뮬러 잡고 준비. 오른다리 뒤로 보내 앉는 동시에 상체 왼쪽으로 회전했다 제자리. 왼다리 뒤로 보내 앉는 동시에 상체 오른쪽으로 회전했다 제자리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다리 뒤로 보내 앉을 때 후 내쉬어 주세요. 양팔 곧게 펴 어깨와 가슴 정도의 높이 유지해 주시고 상체 회전할 때 팔만 가는 것이 아닌 몸통 방향을 확실하게 회전시키려 노력해 주세요. 동작 내내 승모근에 과한 긴장 들어가지 않게 어깨 주변 불필요한 긴장은 풀어주시고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을 강하게 유지하려 노력해 줍니다. 바로 이어 폼롤러 잡은 손 아래로 내리고 준비. 오른다리 왼쪽 사선 뒤로 찍는 동시에 상체 오른쪽으로 내렸다 제자리. 왼다리 오른쪽 사선 뒤로 찍는 동시에 상체 왼쪽으로 내렸다 제자리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다리 뒤로 보낼 때 후 내쉬어 주세요. 상체 내려갈 때 굽어지는 것이 아닌 일자 그대로 내려갔다 올라줍니다. 상체 내려가는 동시에 확장되는 엉덩이 바깥 근육을 느끼며 동작 계속 진행해 주세요. 어깨 주변 불필요한 긴장은 풀고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 유지한 상태로 동작 계속 반복해 줍니다. 동작 내내 하체 힘이 안정적으로 실릴 수 있게 다리 펼 때 발바닥으로 바닥 강하게 밀어내는 힘 주며 무릎 펴는 힘에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마지막 동작입니다. 양팔 위로 만세 폼롤러 잡고 양다리 어깨 2배 너비로 서서 준비. 무릎 최대한 열며 앉아 오른쪽으로 몸통과 하체 회전했다 제자리. 왼쪽으로 몸통과 하체 회전했다 제자리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한쪽으로 회전할 때 후 내쉬어 주세요. 엉덩이와 무릎은 비슷한 높이에 유지한 상태에서 상체 오른쪽으로 회전할 땐 왼발이 도와주고 왼쪽으로 회전할 땐 오른발이 도와줍니다. 턱 당기고 가슴 위로 열어 척추 곧게 세우는 힘 한 번 더 챙겨주세요. 어깨 주변에 긴장이 많이 들어간다면 어깨 끌어내리는 힘도 한 번씩 챙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루틴 추천 조합인데요. 지난 잘라내기 시리즈에서 소개해드렸던 허벅지살 잘라내기 한 세트 후에 이번 루틴 한 세트 이렇게 묶어주시면 허벅지 라인 완성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효과 보장 루틴으로 찾아온 이진이었습니다. 짧지만 강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안녕. 애기 잘 때 20분 이 문구를 딱 봤어요. 그래 나 절대 애기 핑계 안 대야지. 애기 자는 동안 진짜 20분 동안 했거든요. 1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그랬더니 체중이 10kg 이상은 감량을 했고 사실 체중도 체중인데 눈바디도 많이 달라졌고 인바디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20분을 운동을 해서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은님 다이어트를 보니까 20분 해도 되니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 그런 운동들 그 운동에 그 방식들이 흔하지 않은 진짜 책에서 배우지 않은 그런 운동들 좀 감동받았어요. 류마티스랑 루푸스가 겹쳐서 왔어요. 지금도 루푸스는 조금 있긴 한데 그래서 걷는 것도 힘들었었고 사실은 나한테도 뭔가 변화가 올까 싶어서 약간 신나 같은 희망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한 달 동안만 열심히 해도 운동 습관이라든지 식습관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걸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다른 분들께도 딱 한 달만 속아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